펜더벤치라고 벤치 만드는 회사예요. 또 회사 사장한테 2010년 초반에 경제지 기자가 물어봅니다. 미래 너희 회사 최대 경쟁자는 누가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답했을까? 네? 현대? 테슬라. 구글? 테슬라. 기아. 테슬라, 구글. 현대라고 안 그러신 게 약간 이상한데. 애플이 최대 경쟁자가 될 거예요. 그때는 애플이 전체를 만든다고 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왜 애플이 최대 경쟁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애플 자금. 자동차가 점점 전자제품처럼 바뀌는 거예요. 반도체. 전기로 갈 뿐만 아니라 제어라든지 이런 거 다 완전 컴퓨터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컴퓨팅 파워가 뛰어난 기업이 나중에 가면 자동차도 석권할 것이다. 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네. 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엄청나게 놀라운 업계에 충격을 좀 선언합니다. 뭘 선언했죠?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에 대한 더 이상 연구 안 합니다. 자, 내연기관 엔진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자동차 메이커가 현대입니다. 수십조를 투자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근데 더 이상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전기차고, 오히려 전기차에 수반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게 맞으니까. 그 무렵에 소니도 엄청나게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소니 뭐라고 발표했어요? 소니 뭐라고 발표했어요? 예? 네? 막 말하시면서 막 웃을 수 있는데 제가 보도 보고 좀 웃었는데 소니도 나도 자동차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CES 미국 그 컨퍼런스 아시죠? 그다음에 CES에 소니 전기차 시제품 나왔어요. 여러분 소니가 워크맨 망했다고 웃기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방송사 같은 데 오면 정밀한 방송기계, 카메라 이런 거 다 소니 겁니다. 그 정밀기계, 정밀전자제품은 지금도 소니 따라갈 수 있는 그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뭘 하겠다?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메이커가 나 10년 전부터 나 자동차 만들었어.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갑자기 애플이 자동차 이제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글도 자동차가 뭐한다 그러거든요. 제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가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야, 나 20년 전부터 재벌집 막내 아들 시절부터 나 자동차 만들었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빨리 갈 거고 많은 사람들은 항공, 선박 이런 것도 다 아마 기존의 산업의 격벽이 허물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UA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시에서 항공 모빌리티. 그 우리나라도 하겠다 원이름이긴 한데 우리 대선 공약 중에도 있고 그랬었어요. 다 그것도 저런 그 디지털 업계들이 노리고 있는 산업 분야. 뭐 그렇다. 빨리 안 하면 우리가 제조 배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든다고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전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중국 제조 2025, 인더스트리 4.0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냥 시장 자유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위기. 자, 옛날에는 임금이 싸면은 생산 기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로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런 나라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산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효율성 대신에 안정성, 과도,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할 수 있는 나라, 보건력, 다시 원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다가 공급망을 딸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그 방역망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임금을 비싸게 불러도 생산 기지가 줄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백이 더 세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대규모의 아리백 산단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들어오면은 완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그런 산단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들어와야 만들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들어와요. 임금 비싸게 불러도 들어옵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 가서 아리백으로 생산 안 되면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1% 2% 더 깎아주는 게 낫으니까 법인세 1% 2% 더 얻어서 아리백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리백 산단 만들고 방역망 시스템 제대로 갖추고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낫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낫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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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갈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좀 낫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축적되어 왔던 위기나 어려움들을 보여드렸고 새로운 게 제기되는 위기를 보여드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데런 에스머글루라고 하는 MIT 교수인데 미국 사회민주주의 하자 이런 얘기는 너무 양극화 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발생하고 그러니 차라리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자입니다. 자, 미국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내에도 대선 경선이 있었겠죠. 경선에서 3등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사람이고요. 1등한 사람 누구요? 바이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겠죠, 그죠? 3등한 사람이고 2등이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굉장히 저기 과격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워낙 과격하니까 아마 클린턴 오바마들이 오바마 이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 정도는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바이든이 간신히 된 거잖아요 그죠? 후보가 간신히 된 건데 3등했던 사람은 버니 샌더스만큼은 아니에요. 굉장히 온순하죠. 여성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출신. 이 사람 공약 한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쪼개버리겠다. 네, 그냥 쪼개버리겠다. 왜 그래요? 왜? 막강한 파워를. 그 맞습니다. 어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런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면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얘네 쪼개버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하고 나 대통령도 네이버 배달앱도 다 쪼개버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빨갱이지. 네, 시장자 이름 맡겨주세요. 그러면 약자를 다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누가 발명했어요? 벨. 벨은 전화를 발명했고 전화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허권을 이용해서 전화 회사를 차렸습니다. 벨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잘 나갔겠어 안 나갔겠어요? 기술도 자기가 갖고 있고 특허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잘 나갔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벨을 찾아왔겠죠? 잘 나가니까 앞으로 계속 잘 나가도록 시장 자유를 맡기면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신의 회사를 쪼개버리겠습니다 하고 쪼개버렸죠. 왜 쪼갰어요? 그래야 새로운 전화회사가 시장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쟁을 하고 경쟁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구성요소가 하나 경쟁인데 그죠? 로펠러라고 혹시 아시죠? 네. 그래서 석유 시장의 한 80에서 90%를 장악했었습니다. 잘 나가니까 미국 정부에서 찾아왔겠죠. 잘 나가시니까 계속 밀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유를 먹고 그렇게 했을까요? 당신 내 회사를 쪼개버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새로운 석유회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시장주의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시장주의자라고. 근데 진짜 시장주의자들은 독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주의자라고 하시면서 그 가슴속에는
사실 친기업인 친기업주의자들은 독점을 사랑하세요. 경우. 시장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하고 독점은 적입니다. 여러분, 독점을 못하게 하는 법이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독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잘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죠. 맞아요. 작동이 안 되지, 법이? 여러분 혹시 소니는 백화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볼 수 있어요? 백화점 아니에요? 들어볼 수 있어요? 소니가 백화점 합니까? 소니 골프장 해요? 골프장? 호텔 합니까? 음식점 해요? 광고사가 가지고 있어요? 건설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네. 여러분 뭐 BMW, 뭐 다임러 벤츠가 뭐 호텔 갖고 있습니까? 백화점 해요? 아, 떡볶이, 떡볶이 합니까? 아, 아니요. 우리나라, LG.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문제가 이 재벌 시스템이 이런 거잖아요. 어, 맞아요. 하나에서 잘하면 그걸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뭐랍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출을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네? 우리서부터 합니다. 찾아보세요. 네, 합니다.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게 또 어떤 문제를 낳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 계열의 광고사는 가만히 있어도 못 살아요. 현대 쪽에서 광고를 네. 하니까. 그러니까 뭘 개발하고 맨 땅에 막 헤딩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끼리 다 해요.